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07년 4월 11일 그래서 그걸 4.11 사태라고 그래요.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가 진짜로 갈비뼈 이쪽에 7개 부러졌어요. 여기 5개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뛴 이유도 이게 40도에서 부러진 뼈가 견디는데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지만 그 갈비뼈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갈비뼈 전공 의사가 누구예요? 갈비뼈를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흉부외과 의사. 그러면 흉부외과 의사한테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팔뼈는 자기 전공 뼈의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팔뼈가 부러지면 누구한테 가요? 정형외과. 자 그럼 교통사고 나면 제일 아픈 데가 또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예,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정형외과가 그건 또 자기가 전공한 뼈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뼈는 누가 봐요? 예, 신경외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이 갈비뼈하고 팔뼈 요 사이뼈가 아파. 이 목뼈하고 팔뼈 사이뼈 요 사이가 아픈데 저 물음표 있잖아요. 사이가 아픈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저 사이 전문가예요. 사이 전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브리꼴레르는 바로 사이 전문가예요. 내 전공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예? 그런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자제분을 사이 전문가로 길러야 돼요. 자, 답답한 전문가는 이것도 제가 실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을 배우죠. 예. 혹시 개론 책 읽고 막 감동받은 사람 있어요? 예, 개론 책은 체험이 없이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배우고 3학년 때 파리 뒷다리론 4학년 때 파리 인턴십 그래서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면 이제 파리학과 학생은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파리 학사예요. 자, 두 번째 학사가 석사 대학원에 입학하면 이제 파리 전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뒷다리 전공하거나 그래서 앞다리 전공한 석사는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졸업하면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 그러니까 석사한테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절대로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예요. 이때부터 이제 전문가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석사가 된대요. 박사는 앞다리에 세부 전공을 더 파고들어서 관절이나 발톱이나 이렇게 앞다리 발톱 전공을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 걸 깨달으면 박사가 된대요. 저가 진짜 파리학과 교수가 되려면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해야 돼. 때.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가 아주 막 때끼리도 서로 싸워봐. 이렇게 파리에서 점점 전공이 나뉘어. 전공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때까지 갔을 때 파리 전체를 아는 전문가는 없고 파리 부위별 전문가만 대량 양산되고 있어요. 이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저는 저런 거에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파리 전체를 아는 조망력 있고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 사이에 소통을 하고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